자, 기대를 많이 모았던 빅매치였죠.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경기가 진행된 느낌이 있었고요. 분명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마무리가 이루어지질 못했고, 특히 좋은 찬스에서 뭐 망설인다거나 혹은 좀더 빠른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질 못하면서 두팀 모두 단한 번의 득점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이날 가장 좀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또한 번의 부진입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내린 평가 굉장히 저는 좀 맞다고 보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늘 물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수인데, 이번에도 프리킥 굉장히 좀뭐 빗나간 아쉬운 점이 있었고, 하지만 후반전에 사라졌다. 예. 그러니까 후반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문제점은 체력적인 부분. 아무래도 계속 굉장히 혹사를 당하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선발로 제외를 좀 시켜주면서 휴식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뭐 모든 경기에 나와서 또 맨유의 거의 모든 공격에 관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또 상대 선수들로부터 견제를 많이 받고 좀 많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게 최근 경기들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 부패가 어느 정도 좀 폼이 떨어졌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뭐 이번 경기에서는 대체적으로 다른 선수들 모두 공격 쪽에서 좀 많이 부진했죠. 아무래도 힘이 좀 많이 부치는 모습이었고,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맨유의 공격에 무게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반면 아스날에서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맨유 공격진들을 효과적으로 좀 제압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날 저는 이 러폴딩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뛴 나비드루이스, 또 앞쪽에서 수비를 보여줬던 이 자카의 존재 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로폴딩이 이제 기록을 봐도요, 오늘 이제 그 걷어내기 클리어런스를 10번, 팀 내에서 가장 많이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 공중전에서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확실한, 그러니까 카바니 선수에게 물론 위협적인 슈팅 기회를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 슈팅이 대부분 위력이 떨어지거나 아주 빗나가게 만들었던 것도 로폴딩이 어떤 그 수비적으로 기여했던 그런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최근 들어서 4승 2무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이제 수비력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전체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레노 골키퍼부터 포백, 그리고 앞쪽에는 미드필더들까지 굉장히 좀잘 지켜내는 그 바탕 위에 지금 아스날이 조금 늦긴 했지만 좀 치고 올라오는 중이고, 순위가 지금 여전히 좀 낮긴 해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갖고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 중심에 로폴딩의 성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변화를 꾀해왔던 것이 아스날인데요. 지금 이제 외질이 터키로 떠났죠. 그러면서 새로운 선수의 어떤 그 필요성이 강조가 됐었는데, 외데구르 영입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로 데리고 왔고, 이날 막판에 이제 교체 투입이 되면서 좀 서서히 보였는데요. 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별다른 활약이 없었습니다만, 이 친구가 지금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리그 7경기밖에 나오지 못했고, 선발이 3번밖에 없었어요.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고, 레알에서는 거의 지금 약간 쩌리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뛰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아스날로 왔단 말이죠. 지난 시즌에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31경기 뛰면서 공격 포인트도 10개를 기록을 했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아스날에 적응을 잘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때마침 스미스로우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이 맨유전 때는 부진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좀 일정 수준 이상의 팀을 상대할 때도 위력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데구르드가 빠르게 적응을 한다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기대감을 주는 그런 오늘 투입이었습니다. 양팀 AI 평점 보면서 좀 약간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력 선수들이 몇명 빠졌기 때문에 맨유가 원정이긴 합니다만, 원정이 워낙 또 성적이 좋은 팀이기도 하고요. 원정 이번 경기 무승부를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8경기 연속 지금 원정 무패입니다. 올 시즌에 맨유는 지난번에 셰필드한테도 홈에 졌습니다만, 홈 성적이 좀안 좋고요. 원정 성적이 너무 좋은데 지금 13승 5무입니다. 원정에서. 와, 엄청난 성과인데, 아무튼 그 여세를 아스날 원정에서도 좀 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바메양도 빠졌고 사카도 나오지 못했고요. 사실 아스날의 이번 전체적으로 스쿼드의 무게감만 비교를 해봐도 맨유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경기 내용에서도 좀더
보인 순간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골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특히 카바니가 지금 5.5점밖에 받지 못했잖아요. 카바니에게 결정적인 상황이 두번 정도 있었는데 이걸 다좀 골로 만들질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 쪽의 평점이 양팀 모두가 높은데요. 특히 맨유 같은 경우에는 완비사카 그리고 왼쪽에 루크쇼 이두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도 안정적이었습니다만 공격에 가담을 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연결 작업들을 많이 좀 도와줬습니다. 미드필더에 뭐 맥토미니는 부상 때문에 굉장히 일찍 좀 아웃이 됐죠. 마시알이 투입이 되면서 포그바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미드필더 앞쪽에서 공격 쪽에서의 어떤 풀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던 반면에 후방에서는 맨유가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좀 공격 쪽까지 전달 과정이 너무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뭐 수비 쪽에서 어느 정도 제 몫을 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수비진들이 그냥 막아내는 데에만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좀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좀 놓쳤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전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스날은 뭐좀 다비드 루이스 홀딩, 뭐 베예린 좋은 평점 받았죠. 뭐 소아레스가 좀 거친 파울도 좀 있었고 좀 오버래핑 올라왔을 때 도움을 좀못 줬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라카제트 뭐 스미스로우, 마르티넬리, 뭐 페페 이 선수들이 터치는 좀 많이 있었는데요. 문전까지는 도달을 잘 했습니다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맥이 빠진 모습들 보여주면서 사실 아스날이 득점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크게 주지 못했던 게좀 아쉬움으로 남는 시합이었죠. 셋피스 상황, 상대 문전에서 굉장히 그 박스 바로 앞에서 프리킥을 한세 차례 정도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또 코너킥 찬스 때도 그렇게 유의미한 장면을 만들어지 못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아스날이 지금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이번 맨유전에서도 확실히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클럽 레전드들이죠. 올 시즌 초중반만 해도 경질설에 휩싸일 정도로 굉장히 좀 입지가 좋지 않았던 두 감독인데 오히려 첼시 올 시즌에 출발이 좋았던 첼시의 램파드 감독이 조기에 경질이 되고 두 감독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어쨌든 흐름이 좋죠. 맨유가 이번에 그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맨시티와의 승점 차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충분히 우승 경쟁권에 있는 그런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바닥까지 갔었죠. 바닥 치고 올라오면서 수비를 좀더 안정화시키면서 지금 순위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승점을 확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 뭐 우승권 도전 혹은 탑4 진입 이런 여러 가지 그 각기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경기 내용은 굉장히 답답하고 좀이두 팀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그런 경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소득이 좀 있지 않았나. 특히 이제 공격 쪽에서 마시알 아니면 카바니, 뭐 래시포드 이런 선수들이 톱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부진해요. 이날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마무리를 못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솔샤르 감독이 언제까지 부패에만 의존을 할 것인지 이렇게 또 부패가 체력적으로 지금 거의 소진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브루노 페르난데스 중심의 어떤 공격 전개 이 외의 답안을 찾지 못할 것인지 이게. 맨유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커다란 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면에서 여러 명과암이 교차하는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순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승점 41점으로 2위 자리 이제 지키고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경기 숫자가 하나 더 많죠.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승점이 지금 41점입니다. 지금 레스터시티한테 역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무엇보다 맨시티하고 지금 승점 차가 사실상 두 경기 차 정도로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좀 뼈아픕니다. 맨시티가 지금 워낙 폼이 좋아요. 예, 뭐 계속해서 무실점으로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만약에 승리를 거뒀다면 토트넘 에버튼과 승점이 같은 순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만 1점 추가에 그치면서 일단 8위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경기수가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아스날도 좀 불안불안한 순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단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얼마나 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보시면 상위권에서 가장 뭐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득점을 좀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아스날도 순위를 지금보다는 좀더 약간 탑4에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순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문난 집에 먹을 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두 팀에게는 각각 나름의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그런 결과였고, 아스날은 수비적인 면에서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도 수비적으로 점점 더 안정화를 찾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두 팀 모두 결정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경기였다. 맨유 손흥민 선수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보면서 여기서 오늘 토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뿔리TV였고요. 저는 성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볼바.